자, 24번 문제 봅시다. 일단 식 두 개가 나와 있지 않냐? 요 식을 보는 게 사실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볼 때도 있고, 이제 사실 뒷부분에서 볼 때도 있고, 보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먼저 이걸 쓰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리미트, 예를 들어가지고,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X-B는 C다.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경우들 있지 않냐. 그치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일단은 이제 여기다 분모에다 대입했을 때 내가 0이 됐지 않냐.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지. 그럼 어디다 대입했을 때도?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네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F에 A 대입하는 값이 얼마다? B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B 대신에 내가 누구 쓸 수 있는 거야? FA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잖냐? 이렇게 볼 때도 있고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식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얘랑 모양이 다른 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X-A분의,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FX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요? 이런 스타일로 나올 때랑 약간 이제 보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사실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가 0이지?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아,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는다?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0분의 0꼴 되는 거지. 0분의 0꼴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약분 돼가지고서, 그치? 대입하면은 이제 b값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위에 거랑 왜 차이가 나냐면, 위에 거는 실제로는 이게 어디서 배웠던 거냐, 이거. x가 a로 갈 때, 그럼 x-a분의 fx-fa, 요 뭐의 정이지? 뭐의 정이? 미분? 개수의 정이지? f'a. 그러니까 너의 값이 이제 c가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f'a는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봐가지고서는 내가 풀 때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봐서 풀 때도 있어. 그치? 나중에 식 형태는 비슷비슷한데, 뭐 어디서는 왜 이렇게, 그치? 인수로 잡아놓고서는 풀고, 어디서는 이렇게 풀고. 근데 실제로 둘 다 풀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다 나와.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이죠? 극한이니까는 요 이제 방식을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요 형태가 되는 경우야. 요 형태가 되는 경우고요. 자, 볼게요. 지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거냐면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자, X 플러스 1분의 FX. 자, 너의 값은 마이너스 7이고, 자, 리미트 X가, 자, 어디로 갈 때냐면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자, FX가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야. 10이 된다라는 얘기야. 10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분모에 대입했을 때도 0이니까는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0이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결국에는 F에 마이너스 1이 0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모에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0. 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에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쵸? 여기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 얘기나 지금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되는 거지. 아, F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F에 마이너스 2 대입해도 0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얘가 되는 거지. fx는, 아, 결국에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몇 차인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둘 때는 이렇게 둔다란 말이야. 얘가 이제 다항식이 되겠지. 그치?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문제에서 나왔냐면 이거야. 차수가 가장 낮은 거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차수가 가장 낮은 거면 몇 차부터 시작하면 될까? 여기가 일단 2차잖냐? 그치요? 그럼 일단 2차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 아,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얘가 2차가 되는 경우. 2차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둡니다. fx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어차피 답은 아닐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답은 아니야. 대부분 이런 문제가 2차에서 답 나올 일은 없어.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도 한번 대입하고 여기도 한번 대입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식을 만족하는 이제 A값이 나오는가 봤는데 두식을 만족하는 A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대입을 하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A에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2는 얘의 약분되고 너 갖다가 대입하면은 아 네가 A가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란 얘기거든.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라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A가 이제 마이너스 7이라고 했잖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를 구해봤더니만 얘랑 얘랑 약분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만 네가 얼마 나와? 7 나와. 어? 얘는 10이 아니잖냐. 10이 아니니까 너는 성립해 안 해. 성립을 안 한다라는 얘기야. 얘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 식이.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 이제 몇 차가 되는 거야? 몇 차? 이제는 3차가 되는 거지. 3차.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fx를 이제 3차로 보는 거야. 3차. 그러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fx는 일단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3차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두면 돼. a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도 한번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도 한번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 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놓고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x 플러스 1분의 a, 아, 저기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자, ax 플러스 b는 얘의 약분하고 갖다가 대입하시면은, 자, 얘는 1이 되는 거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에 자, x 플러스 2분의,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자,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얘랑 얘랑 요번에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넌 마이너스 1 되는 거네?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얼마가 되는 거야? 곱하게 되면은 2a, 자,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네. 얘가 10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A값이 나오겠네? 3이 되는 것이고요.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자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거 나왔죠? 걔를 이제 GX라고 하재요. 아 따라서 GX라고 하는 녀석은 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AX 즉 3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해달라? 2를 대입해달랍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 3은 600이니까 2가 되겠네. 6, 4, 24. 따라서 정답은 24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25번. X에 대한 당시 fx가 있습니다. 일단 얘 만족시키는 식부터 볼게요. 얘 리미트 x가 자 5로 갈 때 x 마이너스 5분의 자 f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야. 아니 여기다 대입했을 때 네가 0이고 자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지. 그치요? 그러면은 여기도 요요요 분자에도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x-5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거기다 이제 뭔가를 곱해야 되니까 여하튼간에 다항식이잖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qx라고 둘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식은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야. 아, fx,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아, x 마이너스 5의 qx라고 일단 둡시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가 뭐 대입할까? 뭐. 그치? 5를 대입하면은? 여기서 5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에 5. 자, 마이너스 5, 25는 0이니까, 아, F5 값이 25구나. 라는 거 일단 하나 알아둘 수 있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런 식이 있네. gx. gx를 뭘로 잡을 거냐면요. fx 마이너스 f5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네. 5를 대입할게요. 5를 대입하게 되면, 자, g의 5는 f5 빼기 f5니까 0 되는 거네. 그럼 g의 5 값은 일단 0이다. 라고 일단 알아둘 수 있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20 우리가 풀 수 있지 않냐. 그냥 풀어버릴게요, 이거. 풀어버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야. 자, 리미트 x가 5로 갈 때에, 자, 이쪽은 이제 x-5가 되고요.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으니까는 x-5에 q의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0분의 0꼴 탈출했죠? 자, 여기다 내가 5를 대입하게 되면은, 아, q의 5 값이 되는 거지.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아, 그 값이 2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 보이는 대로만 쭉 쓰면은, 자, q의 5 값이 2가 되고요. f의 5 값은 25가 되고 g의 5 값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싹 다 구해놨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네가 0분의 0꼴이니까 이 녀석 자체가 x-5의 이런 꼴이란 얘기야. 그러면 대입해가지고 내가 풀게 되면은, 그치? q의 5 값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봅시다. 이렇게 이제 리미트 얘 구해달라는 얘기야. x가 5로 갈 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5 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x에 gx라고 돼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은 봅시다. 얘를 우리가 일단 밑에 거 일단 인수분해 할게요.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자, 리미트 x가 5로 갈 때에, 자, 밑에 거는, 자, x-5에 x 플러스 5가 되는 것이고요. 얘랑 얘랑 지금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곱할게요. 곱하면은, gx는 일단은 얘라고 돼 있고요. gx, gx. 어디 보자. 5, 5. 일단은 밑에다가 대입했을 때 얘 0이죠? 얘 0이고, 어차피 너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뭐 얘도 당연히 0 되는 것이고요. 그치? 0 되는 거고. 자, fx는 누가 되는 거지? fx 얘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fx는 일단 쟤 넘어가면은 x-5에, 자, qx의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gx는 누가 되는 거야? gx는? gx는 여기 나와 있잖아. fx. gx는 fx. fx. 자, 마이너스 f, f의 5 값은 그냥 25죠? 25 넣어버릴게. 25가 된다라는 얘기야. 25.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25를 또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5에, 자, qx에, 자,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으로 그냥 통째로 그냥 가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한 녀석, fx는 두고 갈 거냐? fx는.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 얘 놓든 쟤 놓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쪽은 그냥 둘게. 이쪽은 그냥 두고요. gx는 여하튼 간에 바꿔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gx는 그럼 얘로 바꿔서 가볼게. 요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는 걸로 갑시다. 얘랑 얘랑 곱하는 걸로. 그럼 여기를 fx에 gx 대신에 지금 얘를 곱하는 거니까. x-5에 qx. 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는, x-5에 x 플러스 5. 인수분해 해버릴게. 요렇게. 요렇게 가버리자고요. 그럼 어차피 이제 너랑 너랑 곱할 거고요. 너랑 너랑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난 누가 필요한 거냐면 얘만 필요해서 그래. 요놈 때문에 0이지? 요놈 때문에 0이지? 요놈 때문에 0이지? 그치? 그니까 0 되는 놈만 없애자 이거야. 0 되는 놈만. 오케이? 얘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0 되는 놈만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0 되는 놈 얘네들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0 되는 놈. 그리고 대입합니다. 대입할게요. 자, x에다가 이제 내가 5를 대입하면 5 더하기 5니까 너는 10이 될 것이고요. 분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 대입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아, f에 5 곱하기 q에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F에 5에다 곱하는 거니까 F에 5에 곱하기 자 5 더하기 5면 10이 되는 거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값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Q의 5값은 어차피 2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그치? F의 5값은 25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넌 25. 오케이? 얘도 25.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은 50이니까 5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25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30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여섯 번째 극한의 활용에 관계된 내용인데 뭐 극한의 활용에 관계된 내용들은 일단은 내용은 이거 같아. 첫 번째는 이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리는 경우들도 있긴 해.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수로 갈 때는 대부분 0분의 0꼴일 경우가 많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거나 아니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오는 형태는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은 어차피 그래프로 나오거나 아니면 도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래프로 나오든 도형으로 나오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용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알아둬야 되는 경우들이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거리에 관계된 내용들. 그치? 왜냐면은 거리를 구해야지만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일단은 항상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거리 구하는 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교 전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고교 전 과정을 통틀어서 거리 구하는 식은 딱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수평선에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수평선에서의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돼.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는 식만 쓸게 간단한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이지. 그치요? 이놈이 문제지 이놈. 세 번째 이놈이 문제야. 전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이 있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야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x1 y1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까지의 거리라는 의미는 여기 이제 최단 거리 수선의 발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거리. 그럼 너의 거리는 누가 되냐. 자 루트 x 앞에 제곱 자 y 앞에 제곱분에 갖다가 대입해서 절대값이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평행한 두 직선 그러면은 잘 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런 거야. 기울기는 같아. 기울기는 같고 아 y절편 있는 부분만 다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때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알아두세요. 그냥 요거는 식을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루트 자 x 앞에 제곱 y 앞에 제곱분에 자 절대값 c-c 프라임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거리 구하는 식이 제일 많이 쓰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직선에 관계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직선 직선에 관계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직선은 그냥 얘만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A,B 지나고 A,B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야? Y-B는 기울기가 M이지 X-A가 돼. 그러면은 평행은 누가 되는 거야? 평행은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지 뭐. 그치? 기울기가 같다. 요거 많이 쓰이고요. 수직은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렇게까지. 오케이?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초로 깔고 시작합시다. 일단. 오케이? 선생님 봤을 때는, 뭐, 그 다음에는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추가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은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사실 여기 파트뿐만이 아니야. 그래프가 나오거나 도형이 나왔을 때, 얘네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최소한 거리 구하는 거랑 직선의 방식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두 가지 기본으로 까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자, 26번. 뭐,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거기서 얘가 뭐라고 되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래. 어? 그러면은 요 y절편이 마이너스 4란 얘기고요. 자, 니가 0 되는 값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 일단 절편 먼저 표시해 놔. 이렇게. 오케이? 먼저 표시해 놓고요. 자, 두 개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두 개의 넓이. 맨 처음에는 삼각형. 누구냐면은 PAB. PAP. 자, 얘의 넓이를 SA라고 하자입니다. PAB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P. 여기가 P야. P. 얘 위에 점이 A, A의 제곱 마이너스 4야. A, B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여기가 B. A, B. 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야, 요 정도면 그냥 아무것도 이용 안 하고 그냥도 쓸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가 돼? 요게 밑변이지. 여기가 밑변. 밑변. 오케이? 밑변. 그러면 아까 요거 쓰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그치?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니까 2에서 마이너스 빼면 되니까 4가 되겠지, 4. 곱하기 높이는 누가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는 너의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지. y좌표가. 됐어? 아, 그래서 너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이 sa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삼각형. 삼각형. 자, PCB가 있어요. 자, 너의 넓이를 내가 TA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T, 요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 P가 여기 있어. P가. C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구해. 대부분 나와 있는 그냥 해석 그대로 설명할게. 오케이? 요런 경우는 PC를 가지고 직선을 먼저 만들어. PC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아니지. 먼저 이제 PC의 길이를 먼저 구하겠지. 그치? P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해. 요 길이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높이를 구하려면은 PC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두 점 가지고.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뭘 구해? 거리를 구해.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은 삼각형의 밑변 나오고 높이 나오지? 그러면 되는 거야. 됐어? 아, B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걔가 높이가 되는 거야. 네가 밑변이 되고요.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봐. 얘가 이제 문자를 포함을 하고 있어.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 선생님, 저는 얘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해도 돼? 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문자니까 얘가 더 편할 수도 있지. 그치? 내가 봤을 땐 다 싫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니까 이 공식으로 갑시다. 얘 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0 콤마? 마이너스 4지.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2 콤마? 0이지. 너 점의 좌표는 A 콤마? A제곱 마이너스 4지. 그치?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절대값에. 0 많은 거 앞뒤로 쓰는 거야. 맨 앞에 2, 0 써.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써. 자, A 콤마 A 제곱 마이너스 4 썼어. 자,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한 번 더 써.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한 번. 여기가 2, 0. 됐어? 아, 이 식 얼마나 많이 쓰는데. 수능 때도 썼었어. 많이 써, 이 공식. 의외로.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해서 전부 다 더해. 그러면은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2분의 1에 얘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4,
마이너스 8이야. 자, 얘 곱하면 0이고 얘 곱하면 0이네? 없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편. 반대편으로 곱해서 더해. 그러면 0, 0은 0이고요. 너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절대값. 됐습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얘 풀어주게 되면은 봐봐. 요거 이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가 되고요. 플러스 8에 마이너스 8이니까 사라져. 근데 여기다 절대값 취해가지고 2분의 1을 곱해달래. 그럼 너 얼마가 될까? 2 약분하는 거니까 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됐네?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나왔지? 요거 약분하면 2. 그치? 너도 나왔지? 그러면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a가 어디로 가까워질수록 2로 가까워질수록 자 sa가 예잖냐 인수분해하면 2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공식이 되고요. 자 이쪽은 그냥 인수분해 되죠. a에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잖아. 얘 때문에 0이었었는데 아름답게 사라지네. 그쵸? 그러고 나서 그냥 갖다가 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너 2지 그치? 여기도 2 대입하면 너 4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정답은 4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27번 볼게요. 27번.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y는 루트 3x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y는 자, 루트 3x라고 되어 있어. 자, 얘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얘 위에 점이 있어. p점. 그러니까 너가 t, 루트 3t가 되는 거야. 이때 얘 자, 원점부터 t점까지 여기 원점부터 t점까지를 내가 쭉 그었을 때에 너의 어디를 잡아? 중점을 잡는 거야. 중점을 잡아야 돼. 야 그러면 중점 먼저 잡고 시작해야지. 중점. 그럼 얘 중점은 누가 될까? 얘의 중점은. 얘의 중점은 아니 원점부터 2점까지 딱 가운데니까 반 잡으면 되잖아. 반. 2분의 t, 2분의 루트 3t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요? 기울기가 수직이야. 기울기가 수직. 아,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수직인. 수직인 이렇게 직선을 그어. 수직인. 그럼 생각을 해봐봐. 아니, 네가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럼 너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지. 그치요? 그러면은 OP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OP의 기울기. M을 먼저 구할게요. 오케이? 그럼 OP의 기울기는 X변화량 분의 Y변화량이지. X변화량이 얼마야? T에서 0 빼나 많아 T지. T분의 Y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T가 된다라는 얘기야. 아까 수직 뭐라고 얘기했었어?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아, 니가 가서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m분의 1.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그럼 내가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루트 t, t 약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 t는 루트 t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t, 루트 t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지? 나중에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은 잘 봐봐. 나는 지금 누구 구해야 되냐면은 pq,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p점에 잡혀 알고 있잖냐 지금. p점에 잡혀 알고 있지. 여기 P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그럼 난 누구 좌표만 알면 되는 거야? Q점의 좌표만 알면 돼. 그래서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면 되는 거지? 거리 제곱 구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Q점을 구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M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 녀석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야. X절편. 됐어? 오케이? 복잡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여기서 도형의 어떤 특징을 찾는 게 더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뭐 가능할 때도 있긴 하겠지. 가능할 때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빨리 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러면 P 여기 Q를 구하는 거야. 구하게 되면 잘 봐봐 이렇게 된다. 너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 좌표가 누구야? 얘지. 예. 2분의 자 루트 3 t가 되고요. 기울기는 얘가 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t에 x 마이너스 x 좌표는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t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때에 나는 요 x 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야. x 절편. x 절편은 y가 얼마인 값이 돼? y가 0인 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풀어줄게. 봐봐. 아, 아까 루트 3t라고 넣어도 괜찮았었다. 그치? 뭐 여하튼 간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너 역수 가서 곱해지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2분의 자 루트 3t에다가 곱하기 얘 역수 곱하는 거니까 루트 t분의 자 루트 3이 되는 거야. 는 x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 루트 t 루트 t 약분되고요. 그럼 너랑 곱하게 되면 2분의 3 되는 거네. 2분의 3.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3 되는 거야. 는 x 마이너스 2분의 t. 자 얘가 이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 x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우리 얘 구해달래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예. 3t 제곱 플러스 2분의 p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달래. 자, 모분의 목골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너도 t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면 될까? 2차식이 나오면 돼. 2차식. 자, 나는 왜 pq의 길이를 안 구하고 있을까? 이미 구했으니까. 이 길이가 이랑 같은 거 아니야? 수직 2등분,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은 항상 수직 2등분입니다. 오케이? PQ의 길이는 OQ의 길이랑 같아. 아, 그래서 얘 길이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OQ의 길이. 즉, 네가 PQ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 뭐만 하면 돼? 제곱만 하면 되잖아, 제곱만.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t의 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너 이렇게 되겠네. t의 제곱의 개수만은 내가 구할 거니까는 걔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에 아 너는 3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얘를 제곱할 거니까 4분의 1t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다 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아 너도 t제곱 너도 t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를 뽑아내면은 3분의 4분의 1이니까 3, 4, 12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정답은 12분의 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2차 함수 어디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y는 자 2분의 1 x의 제곱이 있고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는데 이런 거야. 중심이 y축에 있대. 중심 요 중심 원의 중심이 y축에 있는 거야. y축에 있어. 자 이때에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 있지. 요 점 p가 점 p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는데 너가 원점으로 가까워진대. 원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을 뭐 이렇게 둘까? 그냥 a, b라고 둘까? a, b. 얘가 원점으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원점으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a가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치? b가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 난 A로, 그치? 정리할 건지, B로 정리할 건지는, 뭐,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야. 결국에는 얘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세워볼게. 이런 거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 요걸 반지름 R이라고 할게. R. 오케이? 그니까 니가 0 콤마 R이고,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지름 R.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지겠네. 아,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세워집니다. 원래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잖아.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중심이 몇 콤마 몇? 중심이 a 콤마 b고요. 반지름이 누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렇다라는 거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써놓읍시다. 알아두라고. 이거 원의 방정식 알아두라고 일부러 원의 방정식으로 쓴 거야, 내가 지금. 일부러 원의 방정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볼게.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뭔 소리냐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접하고 있으니까 얘가 R이라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너의 좌표가 0,R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교점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R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는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쓸게요. X끼리 빼서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자, Y끼리 빼서 제곱은 자, 누가 되는 거야? R 제곱이 되는 거지. 요 식은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이 A, B가 어디 위에 점이냐면 얘 위에 점이지.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A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A의 제곱이잖냐. 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BR 더하기 R 제곱이 R 제곱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봐. R제곱, R제곱은 내가 지워버릴게. 그 다음에 A제곱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A제곱 대신에 A제곱 대신에 2B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A제곱 대신에는 내가 2B를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BR은 R제곱, R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0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R에 대해서 B는 다 지워버릴 수 있겠네? 오케이? B로 일단은 약분해버릴게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2 더하기 B 마이너스 2R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 됐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 B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진대? B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지? 자, B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질수록 R은 얼마가 가까워질까? R은 얼마에 가까워져? B가 0이면 2R은 2니까 R은 얼마에 가까워져? 1로 가까워지잖아. 됐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너는 식을 정리하면은 R은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야. R은 리미트. 자, B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질수록 R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냐 예구하라는 거 하잖아. 그러면 B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너는 1 플러스 2분의 B니까 네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얼마로 가까워져? 1.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오케이? 따라서 R은? R이라는 건 얘의 Y좌표 얘기하는 거 아니야, Y좌표. Y좌표는 얼마로 가까워지고 있어? 1로. 1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걸 x에 대해서 많이 정리하는데 굳이 x에 대해서 정리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 다 쓴 거야. x좌표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y좌표도 0으로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y좌표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뭘로 나타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자, 일단 29번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봅시다. 나와 있는 그림이 일단 원이 나왔어.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원이 나온 거야? 반원이 나온 거야. 반원. 반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일단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반 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거야. 원이 등장을 하면 야 원이 등장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잖냐? 그러면 나는 항상 중심에서 긋는 뭔가 반지름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은 이런 거지. 보조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보조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원에 관계된 보조선은 무조건 중심에서
원 위까지 긋는 보조선을 긋는 게 원칙이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그 미적분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 뭔가 더 추가되는 게 있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한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반원이 나왔어. 그럼 반원에서 얘도 중요하긴 해. 얘도 중요하긴 한데 한 가지 더 나오는 거 있지. 우리 반원 나오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뭐가 있어? 직각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내가 다 쓰이는 건 아니야. 다 쓰이는 건 아니고 기본 얘가 나오면은 기본 깔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야. 기본 깔고 시작을 하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A, B가 지름이래. 야, A, B가 지름이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B가 2래요. 얘가 2래.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냐? 중심.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 도형을 봤더니만, 잘 봐. 도형이 이쁘게 돼 있는 게 A, B와 뭐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 A, B와 평행하게 돼 있다고 그랬지. 얘가 평행하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 B를 2등분한 점이 누가 되는 거지? A, B를 2등분한 원호 위의 점. 2등분했으면 여기 직각일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겠지. 그치? 아, 네가 P, Q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얘부터 무조건 표시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얘 먼저 표시해놔야지. 그치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은 얘가 지금 2등분이다 보니까는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직각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삼각형의 이제 넓이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야. 넓이에 관한 내용. 자, 그때에 AB와 평행하고 길이가 얼마인 T래. 아니, PQ의 길이가 T라고 주어져 있어. PQ의 길이가 T라고 주어져 있어. 됐죠? 그럼 이거 어차피 이거 2등변 삼각형 아니겠냐? 2등변 삼각형. 응? 그럼 어차피 이 길이 같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여기가 2분의 T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2분의 T가 된다라는 걸. 그러면은, 자, 삼각형, 우리가, 자, C, P, Q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이 T지, T. T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거 H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H라고 잡으면은 CH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CH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CH의 우리? 요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요 직각삼각형.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일단은 OH의 길이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OH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야? 루트. 자,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OH의 길이가 돼. 그러면은, 야, 내가 OH의 길이를 구했어. 그러면 CH의 길이 어떻게 나오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라면서. 1에서 얘 길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따라서 너는, 자, 2분의 T에 어디에서 어디 빼면 되는 거야? 1에서 얘를 빼면 돼. 루트. 자,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도형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아마 중학교 때나 막 이런 때도 등장을 하긴 했었어. 그치? 그걸 여기다 이제 적용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요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요 반지름 1. 얘가 반지름 1이라는 거잖아. 거기에서 요 길이만 빼면 돼. 그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반지름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면 요 녀석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1에서 너를 빼면은 CH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지? 잘 모르겠으면 요거 단계별로 잘 정리해놔야 돼, 본인들이. 요런 내용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둬야지. 그치? 안 그러면은 뭐. 너무 많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는데, 요런 것들이 내가 잘 이해되고 숙달돼야지만 활용되는 것도 구할 수 있어. 얘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거야. 리미트. T야, 거기 T? T라고 그랬어. 오케이? 리미트.
바꾸세요. 요거 t가 x가 아니라 t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아, 여기가 지금 t의 세제곱이지. t의 세제곱분의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 대입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분모에다가 대입을 해도 얼마가 되는 거야? 분모에다 대입을 해도 0이고요. 그치? 0 플러스로 가는 거지, 지금. 0 플러스. 자, 분자에다가 대입해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려요. 0분의 0 꼴이야. 0분의 0 꼴인데, 아, 요 놈이 보이네. 요거를 뭐 하면 될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유리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내가 유리화, 거꾸로 유리화하는 거지. 시키면은, 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자,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는. 결국에는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는 거잖아. 그럼 앞에 1 제곱 하나만 1이고요.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너 사라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그럼 4분의 t 제곱에다가 2분의 t 제곱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t 세제곱. 그러면 8분의 t 세제곱이니까, 아니, 쓰자, 일단. 8분의 1의 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위에는 이제 끝났네? 밑에는 t의 세제곱에, 아, 1 플러스야.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는 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약분되니까 0분의 0꼴 탈출했네?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갖다가 대입하면은,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니가 0으로 사라지잖아. 그럼 1 더하기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그쵸? 여기 이제 8분의 1이니까는, 자, 2, 8에 16분의 1.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30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요 녀석의 지금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요 녀석의 반지름이 지금 R이란 얘기야. 요게 R. 아, 니가 지금 R이란 얘기야. R, R. 그때에, 야,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S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볼게. 봐봐봐. 너 사각형의 넓이 SR은 이렇게 구하면 돼. 얘가 밑변이지 않냐? R이. 그러면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높이. 높이. 요 높이. 요거를 내가 H라고 할게. H. 그럼 결국에 너는 R 곱하기 H 하면 돼. 왜?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RH. 너도 삼각형 2분의 1 RH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RH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냥 RH라고 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H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아래 관한 식으로. 자, 얘를 바꾸려고 봤는데 이런 거야. 밑에 식을 봤더니만, 밑에 식을 봤더니만 이런 식이 나와 있다. 리미트. 자, R이 6 마이너스로 갈 때에, 자, 루트, 자, 6 마이너스 R 분의, 여기가 SR이란 얘기야. 아니, 얘 때문에 0 아니야? 그치요? 여기서 대입해 보면은. 그러면 SR에는 이 식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그치? 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얘랑 연관된 뭔가 식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얘랑 연관된 뭔가 식이. 그래서 미리 마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걸 지금 내가 봐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반지름이 3이야. 반지름이 3이면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를 내가 쭉 이어. 그러면 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6. 6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지름이니까는, 어? 얘가 직각이 된다? 요렇게? 요렇게 긋게 되면, 니가 직각이 돼. 얘가. 직각이 돼. 그치? 그러면은, 아까 요거 얼마라고 그랬어? 요거. 너. 너 얘 원래 반지름이잖아, 지금. 반지름이니까 너 R이야, R, R, R. R. 얘도 R, 얘도 R, 얘도 R.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돼. 아, 루트 66에 36에서 R 제곱을 빼면 된다고요. 됐어? 자, 요 시간에 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맞냐?
너 어차피 66에 36, 6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잖아. 합차의 공식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가 있네, 얘가. 그쵸? 나는 사실은 h를 구해야 돼. 그럼 h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때, 봐봐.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지 않냐,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때, 여기가 지금 6이야. 여기가 지금 r이야. 여기가 지금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이라고요. 근데 누가 h야? 얘가 지금 h잖아. 그치요?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결국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고요. 아, 6h는 얘랑 얘랑 곱한 거야. r의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h는 누가 되는 거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6분의 r의 자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넓이가 되는 거라고. 넓이가. 그럼 내가 다시 쓸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랑 너랑 곱하는 거니까 6분의 r 제곱이지. 자 요거 아까 인수분해 했듯이 인수분해 할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너 6 마이너스 r 곱하기 6 플러스 r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밑에는 루트 얼마가 돼 있어? 6 마이너스 r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져서 이제 0분의 0꼴 탈출했다고요. 0분의 0꼴 탈출했어. 갖다가 대입하면 돼. 6만 갖다 대입해. 6만 갖다가 대입해. 그러면 너 얼마가 되는 거야? 너는 아 6 곱하기 6분의 6의 제곱 곱하기 루트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넌 6에다가 루트 12니까는 너는 4, 3, 12니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6, 12 루트 3.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함수의 연소 봅시다. 일곱 번째 함수의 연소. 자, 연속은 뭘 보고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은 그래프가 모여져 있으면 돼.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어져 있으면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내가 그렸는데 이어져 있으면은 연속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가죠.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갑니다. 이런 거야.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야. 내가 여기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먼저 같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가지고서 누구 값이 존재해야 돼? 리미트 x는 a로 갈 때의 fx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극한값이 먼저 존재를 해야 돼. 얘 먼저 보세요. 얘 먼저. 오케이?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냐. 좌극한, 우극한 받는데 안 같아. 그럼 볼 필요 없잖아. 그게 연속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보는 거야? 함수값. 그러니까 이거지. 대입을 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돼. 함수값. 아, f에 a를 대입한 값이 존재를 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지만 돼. 같아야지만 돼. 됐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해야지만 된다고요? 같아야지만 우리는 x는 a에서 뭐라고 얘기해?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연속의 기호는 얘가 되는 거야. 아,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기호는 요게 기호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의 a랑 같으면 얘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뭐만 보면 된다고요?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하면 이거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돼. 오케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언제 이렇게 보냐? 항상.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오케이? 이건 기본인 거야. 이건 기본. 31번. 3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x라고 하는 녀석이 식이 있고 값이 있는 거야. 식이 있고 값이 있어.
뭔 소리냐면은 x가 a일 때의 식 a가 아닐 때의 식이 있고요. x가 a일 때의 값이 있어. 그러면은 x가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아니 x가 a에서의 값이란 얘기는 네가 함수값이란 얘기거든. 얘가 함수값이고요. 오케이? 이건 x에 a를 대입을 못하잖아. 대입은 못하고요. a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 가까워질 수는 있으니까는 이런 거야. 아, 이 식에다가 이 식이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는 a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이랑 너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서로 뭐하면 돼?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3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번은 fx가 있어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x-2분의 자 x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자 요거 x가 2가 아닐 때. 왜 2가 아닐 때일까? 테이블 못해. 테이블 못하잖아. 테이블 못해. 그쵸? 그럼 x가 2일 때 값은 따로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b라고. 그래서 x가 2에서 연속이래. x가 2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너 식의 값, 즉 x-2분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점점점 누구로 가까워질 때에 2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 2를 대입한 무슨 값? 함수값이랑 같아지면은 연속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정의잖아. 그냥 정의에 맞게 써주면 돼요. 정의에 맞게 써놓고 봤더니만은 아 0분의 0 꼴이네. 너 대입했더니만 0이야. 그럼 너도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재풀게 되면은 2에 2는 4-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너의 값이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a가 4라는 걸 내가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잖아.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시켜주겠어? 인수분해 시켜주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x-2가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 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0분의 0꼴 이제 탈출했어. 갔다가 대입하시면은 자2 곱하기 2 더하기면 4가 되겠네. 네가 8. 그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야? b가 된다라는 얘기야. 함수값. 그래서 a가 4, b가 8. 자 둘이 더하시면은 정답은 12가 됩니다. 자 32번인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야. fx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야. 여기도 식이고 여기도 식이야. 니들 보기 편하게 그냥 식이라고 쓴 거야. 식, 값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냐. 그치? 이쪽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야.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네가 x가 a보다 작을 때래. 근데 x가 a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연속은 이거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너의 식을 따르는 거니까는 아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워 x보다 a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의 식2의 극한값은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 0보다 클 때의 식1의 극한값이랑 식1에다가 x는 얼마를 대입한 값 a를 대입한 값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좌극한이지. 얘가 지금 우극한이지. 얘가 지금 함수값이지. 근데 어차피 얘랑은 무조건 뭐한 값이 나오겠어? 같은 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원칙은 다 써야 되는 거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A로 가까워지는 값이 A 대입한 값이랑 똑같을 거란 얘기야. 쓰는 이유는 무조건 이것 때문에 그래. 뭐든지 문제 푸는데 뭐가 안 풀려. 그러면 그냥 정석대로 식 쓰면 풀려. 그래서 일단은 정석대로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막 미분이나 이상한 데 가면은 그런 게 있어. 보면은 아 이게 대입이 안 돼.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그냥 정석대로 풀면 그냥 풀려. 그러니까 눈으로 안 풀면 안 풀리는 거야. 자 그래서 3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fx는 자 이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 자 이쪽은 2x 플러스 3a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야 네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값이랑 네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값이 서로 뭐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잖아. 그치요?
평상시에 이렇게 시키면 안 돼? 그냥 풀어야 돼? 오케이? 야, 네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면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 자, 플러스 A랑 자,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A랑 같다고요. 자, 너 1로 넘어가게 되면은 2A든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얼마가 돼? 3. 요렇게 답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3번 봅시다. fx든 자, 이쪽은 x-1분의 루트 자,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 x가 1이 아닐 때 자, 이쪽은 자, b x가 1일 때 아까 31번에서 얘기했던 유형이지? 이쪽은 식이 나와 있고 넌 값이 나와 있고요. 근데 x가 1에서 뭐가 됐다고 했어? 연속이라고 돼 있어. 아니면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해.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너가 얼마로 가까워지는가? x-1분의 자, 루트 3x 플러스 a-2가 점점점 1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이랑 1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가지 있었잖냐. 0분의 0꼴은 어차피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잖아.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너도 0분의 극한값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너도 0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대입해볼게, 먼저. 루트. 자, x에다 1 대입하면 3 플러스 a죠. 자,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돼. 그럼 너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3 플러스 a는 2는 4가 되는 거야. 자, 1로 넘어가게 되면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a가 1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 1.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거꾸로 유리화시켜줘야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쪽은 자, 루트 3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2인데 자, 루트 3x 플러스 1 플러스 2 여기도 마찬가지네. x 마이너스 1에 자, 루트 3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풀게 되면 이거야. 너 합차의 공식이잖냐. 합차의 공식이니까 제곱. 제곱이면은 3x 플러스 1 마이너스 제곱 2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3x 마이너스 3이니까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다시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러면 x가 1로 갈 때에 위에는 얘가 되는 거야. 3에 x 마이너스 1. 여기도 x 마이너스 1. 자, 루트 3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0이었잖아. 얘 때문에 0. 얘 때문에 0. 그러니까 요게 사라지고요. 갖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루트 4니까 2네.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는 4분의 3. 해서 정답은 얘가 지금 B값이지? 얘가 B값. 여기가 A값. 둘이 뭐 해달라고 그랬어? 더해달라고 그랬어. 자, 둘을 더하게 되면은 4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4분의 7.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4번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얘가 나와 있어. f의 x는 f의 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기호가 뭐지? 이 기호가 주기, 즉 반복 구간이 얼마라는 얘기야? 반복 구간이 5인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5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5마다 계속 같은 값이. 그래서 이제 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이거야. 거기 보면은 F의 얼마 값을 구하라고 시켰어? 13을 구하라고 했잖냐? 그치요? 야, 5씩 더한다는 얘기는 5씩 빼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거꾸로 가봐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5 빼면은 F의 얼마랑 같은 값이 돼? 8. 8에다가 5 더하면 13 되잖아. 그러니까 F8 값이랑 F13 값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F8은 F의 얼마 값이랑? F의 3 값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3에다가 5 더하면 8 되는 거니까. 됐어? 왜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함수를 봤더니만 이거야. 거기 나와 있던 함수를 봤더니만 fx든 함수가 두 개로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있고요. 자, 여기는 4x 마이너스 b가 있는데 너는 뭐와 뭐 사이 값이 돼? 0과 4 사이 값이 되고요. 여기는 4와 5 사이 값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3을 대입하고 싶어도 함수가 없어.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치요? 요 사이값으로 내가 바꿔놔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5씩 줄인 값, 그러니까 넌 값은 어차피 너랑 같은 거고, 너의 값은 너랑 같은 거잖아. 근데 F3은 여기 있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아, 일단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기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줄여놔줘야 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가 뭐라고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0이 있고요. 여기 4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는 거야. 자, 0부터 4까지는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는 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얼마마다 반복이 된다고 했어? 5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연속이 되려면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어딘가 여기서 값이 있겠지? 그치?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갔어. 갔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부분이 이어져야 되겠네? 여기 이어져야 되겠지. X가 4에서 뭐 해야 돼? 이어져야 돼. 이 말은, 아, 네가 4로 가까워질 때의 값이랑 네가 4로 가까워질 때의 값. 너가 4로 가까워질 때의 값이랑 네가 4로 가까워질 때의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걔 먼저 해결할게. 그럼 여기다가 4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 4, 16 플러스 4a 플러스 4의 값이. 자, 여기다가 4, 여기다가 4 대입하는 거지. 4 대입하면 4, 4, 16. 자,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 정리하게 되면은요, 16, 16 사라지고요. 너 넘어가면은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 하나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근데 얘가 얼마마다 반복이 되냐면 5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똑같은 그래프가, 그러니까 주기 반복 구간이 5라는 얘기는 얘를 내가 5려 붙였을 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반복이 이렇게. 오케이? 그렇다란 얘기는 이 부분도 이어져야 돼.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아, 네가 0으로 가까워지는 이 값이랑 얘가 5로 가까워지는 이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지만 이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에다가 0 대입한 값이랑 너에다가 5 대입한 값이 같아야지만 그 다음에 5려 붙였을 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서로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안 이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아, 네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값이랑 네가 5로 가까워질 때 값이 같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0으로 가까워지는 값 얼마가 되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는 값은 4가 되고요. 자, 네가 5로 가까워지는 것은 4, 5, 20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됐어? 그럼 너 풀어주게 되면은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고요. 자, b가 16이 되는 거니까, 자,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a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이거지. 나는 f의 3을 구하는 건데 3은 여기다가 대입할 거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따라서 f의 3의 값은 3, 3은 9, 마이너스 5라고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3, 5, 마이너스 15. 자,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너의 값은 얼마가 될까? 얘의 값은 13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3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2차 함수 fx라고 돼 있어. 아, fx가 2차 함수래요. 감사하지 뭐. 그치? 자, 다음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는데 가의 조건 되게 중요해. 가의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fx분의 자, x가, 자, x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불연속이 되는 경우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분모가 뭐가 되는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분모가 0인 값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돼. 왜 그럴까?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함수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x-1분의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럼 여기, 이런 식의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할 수가 없잖아. 분모가 0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값이 없어.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해서 다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란 얘기는 이 fx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1이란 얘기는 결국에 얘 둘이 인수지. 인수. 인수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되지. 여기다 1 대입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둬야 돼. a라고. 됐어? 그 다음에 나는 대입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 자,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알았으니까 대입할게요. a의 x 플러스 3, 자, x 마이너스 1. 오, 나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 같네. 왜? 0분의 0꼴 탈출했잖냐. 그치? 갔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a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래서 fx를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겠네. fx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요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 요렇게 해가지고. 됐죠? 숫자가 좀 바뀌었는데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요. F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0, 0.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3 되겠네. 해서 자, 정답은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아니, 볼 수 있는 함수가 몇 개가 안 돼, 우리가. 그렇지 않냐? 왜냐면은 고1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2의 시험 범위는 고1 과정서부터 수2까지만 딱 누적이 되는 거잖아. 그치요? 그럼 이런 거야. 첫 번째, 다항함수는 어떻게 돼?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오케이? 아직 인디 나오진 않았지만은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도 하고 모두 가능하지? 미분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은 두 번째, 자, 무리함수는 어떻게 될까? 무리함수는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y는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야. 요 안에 있는 녀석 있지. 안에 있는 녀석.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 얘가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요 범위에서만 연속이야. 요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은 그래프 자체가 안 그려져. 그치? 그 다음에 자, 유리함수는 분모가 뭐 되는 값에서만,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여기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됩니다.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불연속이 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냐. y는 예를 들어서 fx분의 1이 있어. 그치?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오케이? 그렇다란 얘기는 뭔 말이야? fx가 절대 뭐가 안 된다는 소리지? 0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네가 2차라고 할게. 얘가 만약에 2차라고 할게. 아니, 2차인 녀석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실근이 존재해 안 해? 실근이 존재 안 하는 거잖아. 아니, 는 0이란 얘기는 x 수가 만나는 교점을 는 0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는 0이 아니란 얘기는 결국에는 X축이랑 안 만난다란 얘기니까 허근을 갖는다란 소리가 되는 거야. 허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케이. 아까는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걸 했었어. 불연속인 거.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값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야. 됐어?